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을 때입니다. 멱살을 잡았을 때는 한 손도 있고 두 손도 있어요. 한 손을 완전히 잡혔을 때하고 잡으러 올 때 두 가지 한번 해보고 또 주먹을 나왔을 때나 했을 때 반대손까지 제압하는 술기를 한번 기술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멱살 한번 잡아볼까요? 네, 멱살을 잡으면은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서 밀고 내렸다가 꺾어서 겨드랑이 손을 집어넣어요. 이 손은 뜯어내서 반대손으로 잡아주겠죠. 이렇게 계속 들어 올려주세요. 자, 빼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더 아프겠죠. 이렇게.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자, 반대손 이렇게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자, 들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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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 진짜 아픕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까요? 잡으세요. 자, 들어가고 주고 빼서 잡아주는 식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연행할 수 있겠죠. 연행할 수 있게 하고 자, 이 사람이 잡아 빼려고 해볼까요? 그럼 잡아주고 왜 더 아프냐면 이 꺾어져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잡았을 때 빼게 되면 이 손이 쭉 펴지게 되겠죠? 꼴 있을 때 쭉 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래서 상대방이 빼려고 하면은 더 아픕니다. 빼기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 잡았습니다. 하나. 하나. 그렇죠. 그렇죠. 이 손 뜯어내서 이렇게 잡고. 그렇죠. 빼볼게요. 아! 야, 진짜 아픕니다. 이번에는 주먹. 한 손에, 한 손? 한 손에, 한 손. 한 손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자, 보편적으로는 이런 뭐 기술이 있습니다. 합곡을 잡아주고 손 올려줘서 겨드랑이를 꺾어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쉬운 방법으로 똑같습니다. 바깥으로 들어올려서 내립니다. 자, 주먹 보세요. 주먹 열다 막아내고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아.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빼려고 하면 더 아프겠죠. 주먹이 그렇죠. 쭉 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잡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주먹질하면 막아주고 똑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했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또? 예. 한 손 잡아서 한 손. 그렇죠. 올렸다가 내리세요. 확실히. 그렇죠. 자, 주먹이 갑니다. 이렇게. 야. 그렇죠. 아.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연습 다시 하나 막았어요. 또 그렇죠.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인데 어릴 때는 뭐 돈도 뺏기고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돈 뒤져보거나 뭐 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돈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걸 빨리 잡아주고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쭉 들어주면 이 부분이 아프게 되겠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은 꼼짝 못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생각났는데, 여기 똑같아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볼 똑같습니다. 손 올라가는 거. 이도 쭉 내려주고, 올려준 방법은 똑같고, 주먹 온다? 막아주고, 잡아주면 되죠. 방법은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